네, 안녕하세요. 이은팀입니다. 오늘 밖에 나갔다가요. 네, 종목 상담이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좀 놀란 말고 정신없이 들어왔네요. 이게 좀 하려면은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네,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해야, 네, 좀 저녁에 좀 일찍, 네,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왔습니다. 10종목이나 되기 때문에, 네, 거두절미하고,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오스템. 네, 오스템은, 뭐, 매수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분석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빨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네. 지금, 월봉을 보면, 2015년도 저점까지 내려왔죠? 네, 내려왔는데, 지금 바닥을, 네, 19,900원, 네, 1900원에서 지금 바닥을 지금 투바닥을 찍었네요. 투바닥을 찍었어요. 주봉을 보면 투바닥 찍었죠? 찍고, 지금 이평선은 역배열인데, 올라갈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8,000원 찍고, 지금 2,000원, 네, 현재 2,000원 내려왔는데, 외국인이 좀 사고 있네요. 엊그저께부터, 네, 개인은 팔고 있고, 네, 재무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오스템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잘하는데, 오스템 자동차 부품, 네, 관련 주네요. 코스닥에. 지분율은 그냥 많지는 않고, 네, 그냥 적당합니다. 대표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작어도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그냥 견조한 편이네요. 자본금 변동사항도 없고, 네, 배당을 하네요. 배당을 좀 합니다. 배당을 조금씩 하니까, 네. 연말에 배당을 좀 먹을 수 있겠네요. 올해 수익이 좀 났고 올해는 작년에 적자를 봤는데 올해 수익이 났어요. 네, 오스템은 지금 외국인도 사고 저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투바닥을 찍었고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매수 가능하네요. 매수 가능해요. 근데 거래량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이게 밑에서 긴 거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한달 있다 올라갈지, 두달 있다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모릅니다. 조정할 만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근시일 내에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확실치는 않으니까 손실 볼 종목은 아닙니다. 사놓으면은 오스템. 네, 만약 사놓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손절할 종목은 아니에요. 원일특강, 그다음에 원일특강. 원일특강은 네, 거래량이 상당히 없네요. 완전히 거래량 봐서는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종목인데, 차트상으로는 지금 월봉을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월봉을 보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15,000원 찍고 조정을 하긴 했는데, 주봉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힘을 못 받잖아요. 살살, 지금 제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거의 있는데, 네. 단타하기 힘들겠네요, 이런 종목은. 그냥 장기 투자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로. 차트는, 차트라네. 재무는 딱 보니까, 네, 좋네요. 지분율도 높고. 네, 이런 거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로 괜찮네요. 두 종목은 다 좋습니다. 장기용으로는 좋아요. 장기 투자용으로. 거래는 외국인 안 사고 기관들 개인만 조금씩 사네요. 장기는 무대 돌아가나. 너무 죽었으니까 아무리 저평가되게 해도 간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싸고 저평가돼도 이게 어떤 거 1년씩 끌어요. 그러다 보면 사놓으면 너무 지루합니다. 이런 종목은 지켜보겠다가 거래량이 터지면 조금 높게 사다 해도 그때 사는 게 낫습니다. 거래량이 터져도 올라갔다 눌림 못줄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바로 쇼부가 납니다. 미리 사놓으면 지쳐버려요. 지쳐가지고 팔게 됩니다. 네, 원일특강 두개다 좋은데 빠지면은 추가 매수 손절할 종목은 아닙니다. 원일특강도 네, 좋네요. 그다음에 롯데 지주 보겠습니다.
네, 롯데 지주는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는, 대형주예요, 대형주. 대형주.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수하고 같이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제와 그저께 지수가, 네, 급등해가지고 올라갔죠? 여기 양봉 두개 나왔잖아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지금 월봉을 보면은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할 때도 했어요. 3만원까지. 예, 12만원 찍고. 3만원까지 조정을 했거든요. 조정할 만큼 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일밖에 없네요. 롯데 지주가.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장이 좋으면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장이 좋으면. 대형주는 거의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네. 뭐, 워낙 좋은 회사니까, 롯데는. 배당은 조금밖에 안 하네. 배당은 잼밖에 안 해요. 그냥. 유보율이 엄청나네, 유보율이. 워낙 좋은 회사라. 네, 롯데 지주는 빠지면, 네, 추가 매수 가능하고, 좀 장기로, 이런 건 장기로 들고 있어야 돼요.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도, 장기로 들고 있어야 될게 있고, 단기로 와야 되는 게 있는데, 롯데 지주는 아까 월봉 보다시피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겠네요. 네. 롯데 지주는, 가만히 있어 보자. 롯데 지주가 7%라겠네? 51,500원에 샀다 했구나. 참, 아, 그걸 얘기 안 했구나. 51,500원에 물렸구나. 51,500원에. 매수가가 51,500원이네요. 들고 있으면, 뭐, 손해를 안볼 종목이네요. 손해를. 장이 이제 안 좋으면, 조금 장이 안 좋으면 등락을 좀 보일 겁니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저평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고 팔 것이긴 아니에요. 그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빠지면은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단가를 좀 평균 단가를 낮춰도 되겠네요. 만약에 다시 장이 안 좋아가지고 3만 원 근처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롯데지주, 예. 그리고 서울반도체. 네, 서울반도체도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네, 코스닥 대표 회사잖아요. 서울반도체가. 서울반도체도 그동안 많이 내려갔죠? 네, 월봉을 보면은 바닥에 있어요. 13,000원. 최고 고점이 이제 5만 원 정도 가까이 돼. 49,000원. 네, 13,000원에서 네,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7,000원에 빠졌다가 지금 24,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3,000원 왔거든요. 이게 그냥 1년씩 움직이는 거예요. 1년씩. 1년씩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서울반도체는 18,000원이네, 매수가가. 18,000원. 이것도 7% 얼마 안 되니까, 18,000원이면 전 고점에서 매수한 모양이네. 전 고점에서. 금년도, 네, 금년도 7, 8월 때, 7월 달에 18,000원 했었네요. 그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매수한 게다 오래됐다겠죠? 지금 빠진 만큼 빠졌기 때문에, 네. 회사는 뭐, 워낙 좋은 회사니까, 서울반도체가. 현금 배당도 하고. 보나 마나. 그렇게 뭐, 저평가된 건 아닌데, 워낙 회사가 좋아가지고, 지금 거의 바닥이잖아요. 네, 기다리면은, 뭐, 본전 올것 같네요. 네, 시간이 얘기해 줄것 같습니다, 시간이. 서울반도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회사가 워낙 좋으니까 여기 좀 많이 했네. 40% 셀트리온 헬스케어 40% 7만 800원. 네, 상당히 높이 물려있네요. 7만 800원이면은. 네. 7만 800원이면 7만 원 정도인데 지금 뭐 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만 원 이상 지금 내려왔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추봉을 한번 보면은, 7만 원대가 언제냐, 아.
금년 초에 썼네요. 금년 초. 금년 초에, 초에 사신 것 같은데,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사신 지가. 1년 다 돼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월봉을 봐도 지금 뭐 바닥에 있어요. 주가는. 바닥에 있고. 원래 셀트리온은 지금 바닥에 있더라도 회사는 고평가돼 있어요. 회사는 고평가되어 있는데, 장이 좋아야 이제 이것도 코스닥 대형주기 때문에 장이 좋아야 올라갑니다. 장이 좋아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본전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시간이 좀, 장이 좋아가지고 팍팍 올라가면은 막 2600포인트까지 가고, 코스닥도 막한 7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은, 7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하면 복구가 빨리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사는 문제는 없습니다. 세개 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대형주는. 막 상한가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한가라는 게 없잖아요. 조금씩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네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네요. 뭐 개인은 사다가 좀 팔고, 기관도 팔다가 좀 사고, 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형주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것 같아요. 좀 40%라?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주세요. 네. 다음에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은 매수가가 44,000원. 44,000원이면 네, 금년도 한 중순경에 봄 정도에 매수한 것 같은데 7월달, 6, 7월달에 43,000원. 네, 이것도 고점에 물린 거네요. 고점에 들어갔네요. 고점에. 너무 고점에 들어갔어요. 최고점에. 네. 2,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올라가서 12,000원대에서 5만원 찍고 내려가는 중인데 지금 장이 좋아가지고 양봉이 지금 올라가긴 올라왔네요. 그리고 지금 그 이평선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이평선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 몇개 나오면 이제 다시 정배열로 돌아설 것 같긴 합니다. 너무 고점에 있어요. 네. 배당은 아주 조그마해요. 아주 조그맙니다, 배당은. 네, 삼천단 제약, 뭐, 제약바이오는 다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고평가되어 있어요, 상당히 지금요. 매수가가, 44,000원이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본전되면. 본전되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고, 네, 25,000원까지 25,000원 찍고 다시 올라왔는데 본전 되면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장만 좋으면 금방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위에서 고점에 오래 걸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갈것 같은 애, 같은 애 본전으로. 빠질 것 같으면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더갈 수도 있어요. 본전되고 다시 5만원까지도 갈수 있는데 좀 장이 좀 좋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올라가는 걸,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거에 비해가지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여튼 지금 고점이니까, 네,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리스크가 있으면은, 그런 종목은,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넨지. 네, 미넨지. 미넨지라고, 네, 사람 이름 같으네. 소프트웨어, 코스닥. 네,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미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 일봉. 네, 일봉은 장안 좋을 때딱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지금 장이 많이 올라가는데도 밑에서, 네, 매물이 못 추겠네요. 그리고 아까 대형주 이런 거는 거래량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한 거예요.
미네인지 신규 아몇년안 되는 종목이네요. 네. 그 상장돼가지고 몇년안된 거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겠죠? 계속 빠지잖아요, 지금. 5만 6천에 상장돼가지고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15,000원까지 내려왔는데 더 내려갈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금 배당은 조금 하네요. 현금 배당은 조금 해요. 회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는 좋아요. 지금 뭐 빠진 만큼 빠졌는데 더 빠질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되겠네요. 힘이 없는 거 보니까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미네인지 10%라겠네요. 17,000원. 아, 위에서 잡아가지고 아, 빠진 거네요. 위에서 본전되면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본전되면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시간 엄청 잡아먹습니다. 이건 올라가려면은. 이것도 100%그 무상증자를 한 거예요. 여기서. 100% 무상증자 한 거는 제가 1년 안에 따블 간다겠죠. 이건 안 갔잖아요. 왜 간지 아세요? 고평가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저평가되게 간다고. 이건 고평가됐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고평가됐기 때문에. 네. 근데 언젠가는 갑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대신에. 조정할 만큼 조정하고 갑니다. 네, 미네인지, 네, 그렇게 대응을 해주세요. 네, 본전 오면은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미네인지도. 크게 뭐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단기로는. 신화시럽. 네, 신화시럽이, 네, 철강 금속이네요. 코스피네요. 신화시럽은 워낙 거래량도 없고, 잘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안 움직이다 워낙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신화시럽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갑니다. 워낙 갑자기.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봐야 돼요, 장기로. 더 빠질 건 없죠. 26,000원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손실이네요. 여기 올라갈 때 들어간 모양인데, 이때 물린 건 모양인데, 급등할 때 들어갔네요. 26,000원대. 지금 21,000원대니까, 네, 손실이 크네요. 30%, 보유량이 30%니까, 보유량이 상당히 많네요. 이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무제표 보나 마나예요, 신화시장은. 그래도 연금 배당은 조금 하네. 네. 회사는 뭐, 부도나고 뭐 없어지고 뭐 이럴 회사는 아니니까, 지분율도 높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방법, 신화시럽은. 뭐, 좀 저평가된 거니까 더 빠지면 만약에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자금이 더 있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올라가면 칼같이 팔아야 돼요, 신화시럽은. 올라가면은. 잠깐 불꽃 피우고 또 내려가는 이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 주식마다 성격이 다 틀리다겠죠? 네. 올라가면 지켜보겠다가 이건 순식간에 팔아야 됩니다. 신화시럽. 네, 다음에는 LS전선 아시아. LS전선 아시아. 금융업이네요, 코스피. 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5,000원 찍고, 네, 9,800원까지 올라갔다가, 7,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900원. 네, 7,930원이네요. 11월 초에 한번 급등했었는데, 매수가가 8,000원. 8,000원이면 거의 뭐 지금 본전이네요. 본전. 이거는. 15%, 네, 보유량은 15%인데, 본전, 한번 다시 급등할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개인, 뭐, 비슷하게 사고팔고 하니까 뭐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분율 같은 거 상당히 높고, 금융업이니까 이게, 현금 배당은 많이 하네요. 현금 배당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2.8%면 거의 은행이자 두 배예요. 현금 배당은 많이 하는데. 네. 좀 올라가가지고,
추가 상승은 힘들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은. 금융업이 잘안 올라가요. 금융업이라는 게. 잘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려나. 조금 의문이 있네요.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전되면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니까. 어차피 손실은 아니니까 다른 거로 바꿔 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잘못하면 손실 볼수 있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LG전선 아시아, 네. 손실이 아니니까 좀 이익이 나면 얼른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리스크가 있고 하는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사는 게 좋아요. 굳이 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손실 나면, 손절 못하면 계속 손실이 커지니까. 네. 다음에 마니커. 네. 마니커는 네, 닭고기로 유명한 회사죠. 네, 코스피 음식료업. 네, 마니커는 그닭 있잖아요. 그거 바이러스, 그게 터져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줬죠. 네, 그런 거 없으면 잘안 올라갑니다. 이게 닭고기는. 네, 전염병, 닭 전염병이 터져야 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런 게 터져야 됩니다. 마니커는 엄청 올라갔잖아요. 이런 때요. 주류독감 같은 게 터져야 올라갑니다.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1050원이네요. 매수가가 30% 1050원이면 이때 이제 한창 거래량 터지고 그때 이제 들어가신 것 같으네. 예. 주류독감 같은 게 터지면 이제 이런 건 급등하거든요. 지금 거래량은 살아 있어요. 거래량은 살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전되면 얼른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시 또 원위치와 이런 거는요. 금방 원위치입니다. 본전되면 빠져나와야 돼요. 추가 매수는, 현금 배당은 안 하네요. 현금 배당 안 하고. 추가 매수라, 가만히 있어보자.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는 거. 본전 오면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네, 마니커. 네. 종목이 10개라, 네, 빨리빨리 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네. 개인이 계속 팔고, 마니커는. 외국인만 계속 매집하네요. 개인 팔고.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줄 거나 같대요.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빠져나오세요. 올라가면은. 열 종목이 되다 보니까, 네, 부지런히 했습니다. 천천히 하고 뭐 하면은, 1시간 해야 돼요, 1시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했어요. 빨리빨리 했어도, 거의 핵심은 다 짚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매수를 하지 마세요. 주봉하고 월봉을 꼭 봐야겠죠? 주봉하고 월봉을 꼭 봐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점에 들어가는 거 있으면 그런 건 단기로 대응해야 돼요. 단기로. 고점에 들어가면 운이 트여야 내 돈을 법니다. 운이 트여야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국일제지를 보겠습니다. 국일제지. 네. 국일제지가 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때 그 액면분할 해가지고 2년 전에 여기 300원 할때 내가 거래를 했다고 했죠. 300원 할 때. 300원, 400원 할때 거래해가지고 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단기간에요. 단기간에. 1000원까지. 여기서. 그럼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두 배잖아요. 예. 저는 여기서 그냥 거래하고 말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1000원대에서 몇 년을 놀았냐면은, 1500원 갔다가 1000원 깼다가 이거 여기서 1년을 넘게 놀았습니다. 1년, 2년 가까이 놀았어요. 2년 가까이. 그러니까 얘가 이 주식이라는 거는 회귀 본능이라고 했다겠죠? 300원, 400원에서 이 1000원까지 올라갔으면 두 배가 올라갔으면 다시 300원, 400원까지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1년 정도. 1년 안에, 아니 몇달 안에 와야 됩니다. 근데 안 왔잖아요. 이게 안 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그 세력이 매집을 한 거예요. 그래핀이가 뭔가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걸 이제 터지기 전까지 계속 매집을 최대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가를 100원으로 해가지고 낮춘 거죠.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전을.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파는 거죠. 그러고 2년 동안 기다릴 수 없잖아요. 2년 기다렸다가 여기서 1,000원에서 뭐 5,000원, 예를 들어 5배인데, 2년 동안 제가 수익을 내도 그건 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나, 수익 내나, 둘째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9일제지도, 제가 1,000원대에 안 빠지니까 언젠가 한번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네. 이게 장기적으로 안 빠지는 종목은 조금 들어가 보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저 종목 상담이 들어왔다면 제가 그래픽이나 호재를 모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지 말아야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고평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100원짜리에다가 예를 들어 1,000원 됐으면 고평가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말아야겠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본전되면 매도하라고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을 못 맞춘다겠죠? 네. 그 회사의 속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숨겨진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숨겨진 내용이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은 몇개안 됩니다. 몇개안 돼요. 네. 거의 회사 가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10배, 20배 가는 종목이 몇 개나 되겠어요. 어쩌다 나오는 겁니다. 로또 1등 한두 개 나오듯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보통 한 배, 두배 가면은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지. 10배 먹으려고 자꾸 생각하면 10년, 20년 가도 못 먹어요. 절대 돈못 법니다. 그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네,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기로 그냥 주식 좀볼줄 알고, 장기로 차트 조금 볼줄 알고, 장기로 놔뒀는데, 운이 따라서 9일제이처럼 이렇게 되면은 될 수가 있죠.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 먹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좋은 거 사가지고 매일 챙기면, 그거 막 5년 챙기면, 예를 들어 2년 챙겨도 상당합니다. 제가 1년에 계좌를 여러 개 하면 200% 수익을 내고, 계좌 하나에. 한 계좌만 하면 500% 이상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2년이면 그 복리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상당히 큽니다. 10배 더 먹어요. 10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듯이 벽돌을 한장한장 쌓듯이, 네, 아파트 질때 보세요. 한층 짓고 한참 있다가 한층 짓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30층, 40층짜리, 25층짜리 아파트 딱 짓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벽돌 한장한장 쌓아 올리면 아직 모르는 것 같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바로 집이 한 채가 들어서듯이 한 번에 큰거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벌다 보면 그게 큰 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5억, 10억 만들면 그냥 한 달에 5천만 원 벌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벌어요 돈. 그 정도만 벌어도 뭐돈 뭐. 하여튼 그렇게 잘 대응해 주시고 네,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챙겨야 수익이라겠죠. 네, 안 챙기면 아무리 뭐 따블 먹고 있어도 수익이 아닙니다. 그건. 네, 따블 먹고 또 손실 보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따블을 먹었는데 손실을 봐요. 따블을 먹었는데. 네, 더 먹으려다가 100% 수익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었어. 근데 뭐한 이게 2,000 벌으려고 했는데 한 800만 원 빠졌어. 그러면 그 1,000만 원 버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 다시 1,000만 원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한500 되면 더못 팝니다. 또, 아이고, 엊그저께 그냥 800에서 팔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500 되면 또못 팔아요. 그러다가 또한뭐200 나오면 이제 그때는 에이, 200밖에 못 벌었는데 내가 안 팝니다. 1,000 벌었었는데, 그 생각에. 그러다 본전 오면 또, 아이고, 200이라도 팔을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까먹으면 승질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껄껄껄 하지 말고, 그냥 챙겨야 됩니다. 네, 팔걸살걸 하다가는 하나도 못 챙겨요. 주식은. 네. 네, 이만 종목 상담 네,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보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만